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국난 극복 K-뉴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혜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칠곡 출신이라서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경북대 4대 부속고를 졸업하시고 영남대 약학과를 오셨습니다. 29대 30대 경북 약사 회장을 지내셨군요. 네. 예. 여성 최초이고 또 40대 초반으로 경북 약사 회장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 제 선배들이 다 위원장이고 부회장이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 가지고 60대 약사 회장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약사 회장을 마치시고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상임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18대 20대는 18대가 비례대표고 예, 예. 20대 21대는 예. 이제 지역구 의원이신 예, 거죠. 광진구 예. 서울 광진구 지역구 예, 국회의원이신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예, 미세먼지 특별위원장하고 여성가족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이런 상임위원장들은 굉장히 국회에서 중요한 상임위원장이시거든요. 예, 예. 그런 역할을 하셨고 21대 이제 또 이제 당선되셔서는 예. 지금 이제 과기정통위원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과기정통위원 하시면서 코로나 극복 K-뉴딜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예. 맡고 계시면서 네. 아주 중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극복 공동대책위원장인데. 네. 이번 네, 코로나 때 가장 고생 많이 한 분들이 대구, 경북 초기에 굉장히 힘드셨죠. 예, 시민들과 도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든지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저희 정부에서도 대구, 경북 시도민께 어려움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조 이상 되는 돈을 저희가 대구와 경북에 그 재난 기금으로 저희들이 또 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큰 혼란을 나타내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예. 그동안에 꽤 선거가 있으셨죠? 위원장 예. 맡으신 동안 어떤 예. 선거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제 맡으면서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네.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 경제도 국민들의 일상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 코로나 백신을 네. 빨리 개발하자. 네. 그리고 이것을 바이오와 헬스 산업으로 승화시키자. 네. 이게 제 세 가지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책회의 때 이 TF를 각각의 TF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 제 산하에 3개 TF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TF를 만들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치료제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백신을 우리가 제일 빨리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신성적 바이오 산업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위기가 이제 정말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네. 이 서양 속담에 네.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마라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영어로 제가
발음은 괜찮지만 네. 영어로 한다면 그 never waste a good crisis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세계 최강의 그 바이오를 구축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인프라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국난 극복 위해서 하자. 그 아까 말씀하신 전 위기가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의 네. 출구가 곧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한 성과를 이제 백신 부분에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서는 이제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어떤 그 임상 실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요즘 진척은 어떤지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한 30여 개 정도 되는 다양한 치료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네. 또 현장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낙연 여기 우리 공동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듣는 그런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네. 우리 기술이 뛰어나서 거기에 맞는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임상이 부족한 거예요. 임상 환자 수를 못 구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빛을 발하지 못하냐. 최소한 해외에 가서 떠돌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보통 뭐 1상 2상 정도 되면 한 300명을 해야 되는데 그 300명 중에 10% 30명만 해도 되는데 30명을 못 채우는 거예요. 네. 반도 못 채워서 몇 달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건 심각하다. 빨리 우리나라의 이 좋은 치료제들을 빛을 보게 하자 해서 제가 11월 17일 날 네. 토론회를 하는 날 이낙연 당대표께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네. 네, 먼저.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아 이런 임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권 주자고 당대표인 분도 임상에 참여하면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공고를 해서 국민들은 빨리 이 빛을 보지 못한 치료제지만 내가 아플 때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할 수 있고 또 백신도 누구보다도 먼저 투여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드리면서 또 이걸 개발사는 빨리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제품이 백신을, 빛을 볼 수 있고 백신만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제. 치료제. 예.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네. 그 모 회사는 임상을 다 채워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야 나는 옛날에 큰 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못해 라는 예. 분도 있었고 나는 뭐 당뇨가 있어서 안 돼 뭐 내가 뭐 몰모트 해도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 이거하고는 틀리니까 참여하시라고 해서 의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했는데요 언론에서 막 그걸 대서특필 해주고 임상이 모여가지고 치료제 개발이 되니까 그 치료제 임상을 그 해서 조건부 허가가 되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 우리 의원들이 어머 너무 잘했다. 전희숙 의원 정말 큰일을 했어. 그렇죠.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약사 출신이라서 어쨌든 코로나 대응에 조금 더 그 민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한참 그 코로나 전국으로 힘들 때 K-방역으로 또 그 이제 극복하는데 K-방역으로 이제 극복하는데 숨은 주역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마스크나 뭐 이런 대란이 났을 때 좀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언론에서 네. 이번 코로나 통해서
참 이런 좋은 보도, 아니, 맨날 골치 아픈 보도보다 좋은 보도를 해주는 데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제가 그 코로나 이거를 하면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특히 마스크,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더 이것을 구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생산한 것보다 사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나가 골고루, 누구는 많이 사가, 누구는 없어서 먹고 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약사님 한 분이 청와대에다가 DUR 시스템을 하면 네. 이거 됩니다 라는 걸 올리는 걸 딱 보고 제가 아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아 그랬었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거의 약을 겁없이 이 의원 저 의원 마구잡이 사요.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르신분들은 병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병은 낫지 않는 병이에요. 만성질환이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큰 효과가 없으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약을 다 쓰는 이 약 내가 다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약은 쌓아놓고 그 약을 어떤 날 75세 된 어르신이 모았는 약을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끼에 150알이 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이 넘어. 네. 드시면 그냥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개선하자 해서 10년 전부터 제가 이 시스템을 미국 가서 연구해가 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걸 만들자라는 걸 했고, 그렇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는 아무래도 그게 실행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국회에 오자마자 그 당시 야당 의원인데도 여당 장관에게 부탁을 해서 1년간 시범실수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의원을 가도 자기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를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게 약물이 상호작용도 있거든요. 네. 상호 부작용도 없으면서 약을 투약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거기다 탑재만 딱 하면 이 사람이 마스크를 몇 개를 샀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마스크의 유통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화해서 이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식약처장한테 다 전화해서 신병 원장하고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시스템 개선하는 거는 기존 시스템에 마스크만 얹으면 지금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약 대신에.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약국에 가서 줄 서서 사게 된 경우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스크 대란이 없어졌는지 다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은 재밌는 거는 이 약국에 가서 사고 네. 다른 약국에 가야지 하고 줄을 섰어요. 네네. 갔더니 마스크 구입하셨네요. 그래서 아, 이 약국 어떻게 알았지? 하고 또 다른 약국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스크 구입하셨네요. 그때부터 이제 사재기로 줄 서던 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네. 네. 아, 투명하게 되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약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약사님들이 그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어떤 분은 낯을 들고 와서 뭐 그래서, 마스크를 다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신 분도 네. 있고 이랬는데도 약사님들이 그 별로 돈도 남지도 않는 걸 그 봉사를 일각에서는,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왜 약국한테 다 뭐 이익을 몰아주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도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아니요? 잘 모르고 그랬네요. 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익도 없는데 굉장히 그 진짜 공인으로서 공적 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봉사하시고 사명감으로 일하셨다는 거 그 그래서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약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이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고생시켰어 죄송합니다. 약사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네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사스가 네네, 있었죠.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다음 메르스가 네네네. 있었어요. 거의 한 6년 단위로 계속했고 이번에 또 6년 단위 5-6년 단위로 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네. 해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몇 년마다 이 호흡기 질환이 꼭 오는데 늘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제가
의료기관에 네. 메르스 사태 딱 끝나고 2016년도에 의료기관에 음압시설을 갖춰야 된다. 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음압시설이 뭔지 코로나 때문에 다 알아요. 네네, 그렇죠. 이 음압시설이라는 게 그때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였거든요. 그걸 병원마다 다 갖춰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딱 보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하고 그냥 음압시설 갖추겠습니다 말로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얘기를 소위를 하면서 왜 예산이 하나도 없냐, 예산 넣어라.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평가에 넣어야 병원이 한다. 아, 돈 준다고 네, 다 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의료기관 평가에 넣으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병원이 하게 돼 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71개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71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걸 시행하고 나서 코로나 터지기 두 달 전까지 793개의 음압시설을 다 갖춘 거예요. 아, 10배 그죠? 예. 네. 만드셨군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 경북에서 생긴 환자들 저희 서울에 저희 지역도 받아줬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 그 병원에서 와서 어머님 대구, 경북에 환자 경북 환자 이렇게 광진구로 받아줬는데 아, 당연히 받아줘야죠. 혹시나 제가 반대할까봐 아, 그 받아줘야죠.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대구 경북 환자들이 전국으로 분산됐었어요. 그게 음압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음압시설 네. 안에만 들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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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과거에는 메르스 때도 음압시설 없어 삼성병원이 난리가 났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별로 수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려고 그랬었던 거죠. 병원에서는 네. 이 쓸데없이 음압시설 왜 만드냐, 왜 만드냐, 비상사태라는 건 6년 만에 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걸 외국에서는 네. 이게 의료기관 평가에는 꼭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의료기관 평가에 이걸 넣어라 했더니 그걸 넣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 터지기 두 달 전에 아 이제 음압시설 더 이상 강제 안 해도 되겠다 라는 회의를 했대요. 아,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두 달 뒤에 이게 딱 터지니까 이번에 그 저희들 추경, 네. 추경에 음압시설 하는 거 더 넣었어. 지금 한 천 개가 넘게 네. 더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선도적 역할. 그게 이번 코로나 때 환자들을 우리가 그 수송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굉장히 키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K-방역 네. 잘한다 네.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똑같은 걸 이중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체외진단기기 같은 네. 경우에는 그걸 체외진단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 낸 걸로만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그 체외진단기라고 하면 어떤 건지 조금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는 네. 인체에 직접 그 넣는 의료기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진단 이제 그 코로나에 예를 대한 들어서 체외진단기 뭐,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예, 코로나 체외진단기기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체 바깥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신 진단기 네네. 이런 것도 인체 바깥에서 하는 거는 네네. 아주 그 인체하고 상관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쉽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도 그걸 의료기기 안에 넣어놓고 내부 의사들 너무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들이 국내에서는 그쵸. 허가를 못 받고 네네. 다 좋은 기술들이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데. 몇 년을 섞여 놓고 허가는 늦어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해외 나가서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이 지나도 허가를 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허가를 받아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브라질을 갔더니 아니 당신 나라에서 왜 이거 허가를 안 받은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냐. 당신 나라에서 허가 받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는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이야기를 한번 제가 국회에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한대.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의료기기에서 분리해서 네. 첨단체의 기기법을 재정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공청회를 거쳐서 그 법을 딱 발의하고 나서 바로 두 달 정도 지났을까? 네.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네. 2, 3개월 뒤에. 그런데
알다시피 코로나 진단기기는 최외진단기기입니다. 그렇죠. 최외진단기기인데 이걸 긴급승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20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 그걸 수출했고, 심지어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한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 길이 막혔는데 이 진단기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포들을 무료로 저게 모셔주고 네. 진단기기를 갖고 가고 네. 그런 아이고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세계에 생각보다 굉장히 예. 운이 좋은 나라였군요. 근데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계기를 아주 잘 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항상 네. 준비한 사람들이 네. 기회를 잡지 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는데 그런 대비 그런 법안 네.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놨는 그것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비춰가라는 미리 거죠. 성경 지명도 있으시고 꼭 의료계를 잘 아시니까 참 대비를 잘 해주셨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는 바로 한 개 더 몇 개를 더 하자.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우자. 네네. 코로나 치료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개발하도록 하자. 네, 그 차원에서 예. 임상도 말씀하신 거고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반도체가 앞서갔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도 굉장히 많고 이거 바이오 이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네.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해외에서는 그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우리나라로 다 갖고 와라, 우리가 해줄게. 네. 중국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마치 뭐 항우석법이니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원시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임보사 사태도 줄기세포가 발달되기 전 예전거든요. 아, 그런데도 그걸 마치 그거죠. 그래서 제가 첨단재생의료법을 그것도 제가 재정법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난번 20대 때 그거를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아, 이거는 필요한 법입니다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항체 치료제는 네네. 초기 그 코로나 질환에 걸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네. 중증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잘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과기부하고 얼마 전에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우리 군수 장관님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동물 실험 하는 거 길을 터주라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이오 헬스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누구한테 뺏겨서 어느 나라에 뺏기면 억울하죠. 네.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장류를 많이 해가 우리 뭐 우리나라에 와서 실험하고 다 하세요 하는데 거기서 실험하면 또 기술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이런 데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코로나 때 했지만 앞으로 몇 개를 이제 바이오헬스에서 제가 또 아, 역시 그 앞을 내다보고 잘했다 하는 그 길을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대한민국 미래가 의원님실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우리 업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고 사실은 뭐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쪽에 우리가 먹거리 미래 산업이 달려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 그런데 그렇다.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곳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딱 캐치해내시는 게 참. 근데 전문가들도 그냥 뭐 딱 행정만 하고 있으면 그런 정보가 안 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급적 제가 발로 찾아가거나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보면 거의 발로 찾아가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러시고, 거죠. 예. 또 이해력이 아무래도 빠르시잖아요. 그쪽 분야 이과 약사 예. 출신이고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 건도 설명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경북대 이제 그 실험실이 사고가 났을 때 좀 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경북대 출신이라.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어떤 해법을 제시하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저는 늘 우리 보좌진들에게 국정감사를 할 때 내가 우리가 뭐 국정감사 1등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언론에 나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네. 대신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 그리고 잘못된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거 작은 거 하나라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목표다.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국정감사의 목표는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주자.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랬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진짜 그걸 잘했어요. 네. 현장 이야기를 현장에 답했던 현장 이야기를 듣는데 그 경북대 이 학생권이 처음에 터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 얘기는 총장님이 한번 와보지도 않았대요. 와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보상 문제도 거의 그 한두 달 딱 하거나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구상권을 학생한테 청구하려고 법까지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정말 분노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이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전반적인 법안을 이렇게 체계를 보니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너무도 이 연구원들이 학생 연구원들이 이 화상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거의 전체 사고 중에 연구원들이 전체 사고 중에 70%가 학생 연구원에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연구원의 70%가 학생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산재보험이 안 돼 있고 그 연구원 보험이 돼 있는데 그거는 뭐 5천만 원? 네. 뭐 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학생의 치료비가 얼마냐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아유. 앞으로 미래에 있어 날 거는 그 돈보다 더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여학생인데 전신이 한 90%, 80몇 프로 정도 되니까 이 심각한 사연인데 아버지가 참 점잖은 분인데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을 대구 MBC와 KBS가 이제 그 관심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정인 채택을 하는데 이 여야 합의가 정인 채택조차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정인 채택 때 왜 이렇게 학생들이 눈물 흘리는 이런 억울한 일에 정인을 채택을 안 해주냐 하고 제가 했더니 그걸 MBC가 크게 내고 대구 MBC가 그때 그걸 받아서 대구 KBS가 특집으로 또 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언론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딱 내니까 우리 그 당시 총장님이 바뀌었는데 새 총장님이 정인으로 오시겠다고 아, 제 제자가 그런데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취임식도 안 했는데 그분이 좀 오셔가지고 제가 답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산재보험법을 학생, 대학생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낙연 당대표님 뵙고 우리 당 차원에서 이거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뭐 흔쾌히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당대표님도 면담 제가 해서 또 언론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언론 그렇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다 할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는 언론이 크게 같이 보도를 해주시고 그 아픔에 동참을 해주는 국민의 공감대를 언론이 가져왔을 때 정치권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들어가는 거는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주면 해줘야 되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혼자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언론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언론에서 다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해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서 논의 중인 걸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한 삼선 정치를 이제 시작하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굴곡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삼선 그러니까 지역 선거 두 번이나 또 세 번 또 출마하시고 두 번 되시고 뭐 비례대표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 역정 중에 힘든 역정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이런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킨 게 어떤 것들인지, 그 속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예, 그 정치 불신이라는 게 요즘 가짜 뉴스 그런 것도 만약에 예, 의원님 뭐, 같이 저렇게 상임위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면 아 정치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다수 보면 상임위에서 좋은 법들 참 많이 만드세요. 네. 저도 보면 감탄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좋은 정치가 있고 나쁜 정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하신 분들은 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정말 차가운 머리로 그래서 막 그 자기 똑똑한 거, 네. 그 이기적인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자기만 잘 살겠다는 생각, 나만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이 그 상대 당은 나쁘고 우리 당만 옳다, 뭐 이런 게 그 굉장히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불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포용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네. 상대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할 때 네. 또 여성가족위원장을 할 때도 그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거의 화내지 않고 서로가 이제 포용하고 상생하는 그런 상임위를 이끌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저희 그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 청소년 기자들이 있어요. 네네. 기자들 250명이 그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좋은 말을 하는 선풀 국회의원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아, 예. 예, 저는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저 백봉 신사상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예. 투표하잖아요. 네네. 기자들이 500명 정도가 네네. 투표해서 이제 어느 의원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를 하는가 정치. 예, 투표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백봉 신사상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정치가 우리를 그렇게 삶을 좀 풍요하게 나눠도 잘 되는데 어떨 때는 그래도 유명하지 않아져요. 네. 사람들 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제가 유명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막 톡톡 튀면 유명해져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제 네. 스스로 싫어서 예전에 당대변인 할래 그러는 것도 제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네. 모습이 좋으신 것 저는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그냥 그 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묵묵하게 뒤에서 때로는 그 어떤 우리 지역분들은 그래요. 의원님 이런 일 하신 거 자랑을 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고 국민 세금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데 뭐 제가 이야기 한들 국민들이 너 세금 받고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뭘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당연한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저도 국회 와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냥 화면에 보면 맨날 싸우는 것만 보이고 본회의 안 여는 것만 보이니까
국회가 먹고 놀고 있다 이러는데 네. 어떤 분들 초선 의원님들 그래요. 국회의원들 맨날 먹고 노는 줄 알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코피 날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죠. 열심히 하시네요. 많이 좋고 하시죠. 네. 왜냐면 자기 충전도 해야 되니까. 네, 네. 또 와서 새벽에는 뭐 조차 모임에서 공부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자기 법안도 해야 되고 또 관계됐는데 현장에 또 만나러 가야 되고,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은 24시간 25시예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국회의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치 입문도 그 이제 정치가가 꿈이셨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대구 경북에서 이제 마이너로서 일단 그 당시에는 야당이셨나요? 네. 예, 이제 마이너로서 민주당에서 정치 입문을 하신 건데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럴 경우는 가족들도 반대도가 좀 많이 정치 입문하는 거 반대가 심하셨을 반대하죠. 것 같은데요. 네, 네 반대하죠. 1994년도에 네, 네. 3년도, 4년도에 보건의료 정책에서 여당 그 당시 여당이 정말 엉망으로 네. 보건의료 정책을 다 흐트러 놓더라고요. 아무리 가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언론하고 같이 해서 막 이상한 보도를 내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지금 알고 계시는 뭐 한약사 약사를 네. 이원화시키는 그 원래 이원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앞장섰던 한의사들도 자기들 잘못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복원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 하면서 제가 이거 왜 이래 진실이 왜곡되지 하면서 이제 그 여당을 찾아가니까 여당은 저희들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약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야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당 찾다 보니까 그 당시 경주 보궐선거가 네. 있었는데 네. 그때 임진출 씨가 맞습니다. 나왔을 네. 때 그 당시 야당의 이상도 네. 씨를 당선시키는데 약사들이 거의 큰 주축을 예, 하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야당 쪽하고 접촉을 저는 그 당시 30대니까 네. 젊은 약사니까 젊은 20대 젊은 약사들이 뭉쳐가고 우리는 야당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중앙에서 쳐다볼 때는 아니 우리 이 불모지인데 호남당으로 불모지인데 어떻게 이런 지식층에 있는 약사들이 도와주냐 이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 민주당 수뇌부들하고 네. 만나게 되고 보건의료 특위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쪽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네,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1997년도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나왔을 때 네. 열심히 할 때 이제 그때 분위기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저는 감옥에 간다 하는 분위기였죠. 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선되고 나니까 펑펑 우시면서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가 하는 게 자기의 그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안 해 딸이 하니까 어떻게 해서 도와주시려고 애를 썼는데 굉장히 어머니도 긴장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소신껏 내 신념으로 사는데 부모한테는 불효를 했구나 그런 점이 소식이네요. 그런 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그쪽 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저희들의 보건의료 정책은 계속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줬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안 도와준 건 아니에요. 네. 그 여당 의원들도 저하고 또 친하게 지내서 제 지역이니까 네. 지역이니까 경북약사회장 할 때는 또 엄청 친했어요. 네. 네, 지사님들하고 또 친하고 이래서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원래 그 학창시절부터 리더라든가 뭐 이렇게 정치의 꿈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리더하는 거를 그런 걸 좋아하셨습니까? 앞에 나서는 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네. 제가 책을 원래 좋아해요. 네. 책을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지도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간신도 굉장히 똑똑한데 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할 때 그 사람 간신이 되는 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버릴 때가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지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 나도 저런 훌륭한 지도자가 커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지도자의 꿈을 가지셨군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책을 좋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과를 네. 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법대나 정외과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울 못 보낸다 첫째 네, 네. 딸이니까 그러고 대학 가지 말고 그냥 뭐 취업해라 취업하고 좋은 데 시집 가라 뭐 그때도 저는 좀 혼처가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 뭐 대학 안 보내려고 막 그래서 아버지하고 막 좀 대립을 했죠. 했더니 나는 어떤 일 있어도 대학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집에 약국이 세 대로 있었는데 여 약사님이 약국 경영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 약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 약대 들어가면 그 대학 보내줄게 가 제가 문과를 졸업했는데 문과 졸업해가 시험만 약대를 친 거예요. 아, 네. 시험만 이과를 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안 떨어지고 됐어. 네. 약대를. 아, 좋은 뭐 진로를 선택하신 거네요, 결국은.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대를 들어갔는데 문과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과적인 소양이 있고 문과에 소양이 있고 또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걸 쳐다볼 때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과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사회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뛰었던 게 회장 약사회장일 때 뛰었던 게 아니고 30대 초반에 말단 위원장일 때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을 교합하고 그 문제점을 제가 어떻게 발견하냐면 약사들이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한의사들한테 그 뒤지고 보건 의료 정책이 잘못될 때 저는 문제점을 약사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약사들이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존경받을 만한 소양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불우유돕기라든가 또 폐건전지 수거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집합출소에 그 의약품을 전달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또 그 소아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성금을 낸다거나 이런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친절한 약사가 되는 거 실력 있는 약사가 되는 거 이런 약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약사회장 되기 전에 젊은 약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제가 시키고 네. 그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식 교육을 시키고 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문과적인 소양 때문에 네. 같은 약사인데도 조금 보는 네. 시각이 달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나 언론이나 이렇게 막 제가 국회나 제가 막 찾아가요. 제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약사회장까지 갔는데 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그것도 최연소로 43살에 최연소했네 예, 약사회장이 된 거예요. 보통 그 요즘은 진짜 치열한데 그죠? 그때도 그랬을 것 같고 지금도 뭐 한 60대 네. 돼야 약사회장 네. 하는데 그때도 제하고 같이 약사회장 하는 분들이 저보다 12살, 15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했죠. 그게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열정과 한번 보면 잘못된 것은 꼭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면서 또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아울러서 그 모든 문제점은 본인한테 있고 문제점 저는 항상 그 잘못됐을 땐 내가 잘못했구나 저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그 자기한테 문제점 먼저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포커스를 제가 많이 잡아요 그렇게 하니까 약사들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약국이 또 친절해지고 뭐 이런 걸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하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 많은 예. 걸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DNA가 네. 그 문과의 DNA가 예, 또 이과 속에서 좀 예, 많이 같이 두 가지를 게. 다 아신다는 게 참 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어쨌든 아드님이 세 명이고 또 이제 부군께서 계실 텐데 가정 생활 하시기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대외적인 활동이 많으시니까. 네, 뭐 저희들은 가족들이 다 이해를 참 잘해줘요. 집 뒷받침이 좋으시군요. 예, 예. 가족들이 바깥에 뭐 대외 활동에 있어서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못나지 않게 하니까 대외 활동 보람 있게 잘하라고 다 응원들을 많이 해줘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물론 뭐 자기가 저기 반장 감이 안 돼서 안 됐겠지만 엄마가 대외 활동하기 때문에 반장 안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그 죄송으로는 자기가 반장 감이 안 됐겠지 하면서도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엄마나 나 반장 뽑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미안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저 가족들 미안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사는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시대에는 여성들이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그 굉장히 사회 진출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 여자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뭐 남편이 다니게 놔두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지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의원님이 처음에 정계 진출할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여성 정치인이 많이 넘 편이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뭐 권력지수, 세계 권력지수로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하위이거든요. 여성 정치인으로 이제 어떻게 여성을 좀 더 이렇게 그 권익을 신장시키고 권력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역할도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성 정치인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정말 재밌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참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일본이나 우리나 진짜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제일 적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저기 아프리카를 갔는데 여성 정치인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했는데 자기들이 비례대표로 100명 뽑는데 100명 다 여성으로 다 적어요. 아, 네. 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을 더 해주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면 막 흉봐요 저희들한테 네. 당신의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성들 정치인은 그렇게 적어요? 막 이렇게 네. 흉봐요 네. 좀 부끄러워요 근데 사회 문화가 굉장히 힘들었다. 제가 다닐 때 딱 받는 질문이 집에 애들 누가 키워요? 남편이 가만둬요? 뭐 이런 굉장히 여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네. 아주 쉽게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 쉽게 나오면 그 여성은 개별적인 어떤 정치나 무슨 자기의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만 키우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여성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방법밖에
없는 네. 그런 사회적 문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제가 여성가족위원장 하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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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미투 관련된 법을 23건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거다. 이제부터.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이 직장 문화가 이 미투법이 통과돼야 법이 문화를 만들거든요. 네. 법이 문화를 그렇죠. 만들거든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후부터 좀 달라질 거다 했는데, 요즘은 저도 네. 젊은 여성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요즘 무서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문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여성 CEO들 그 회사에 여성 CEO들 찾으려야 찾기가 힘들어요. 네. 네. 왜? 밑바닥에서 안 커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족에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보시니까 이제 여성 정치인의 역량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 하시죠? 지금까지 소수의 정예부대들만 올라온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고, 그 험한 데서 꽃을 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 지도자들은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여혐이라고 해야 되나, 소위 이른바 네. 여혐이라는 뭐 이런 용어로, 그러니까 성 대비 여혐 남혐이 있죠. 남혐으로 이제 성대결 국면이 좀 조장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양성평등 교육, 네. 성인지 교육을 초등학교 또 유치원부터 시켜라. 네. 예, 애기들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 성인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여혐 남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남성 여성이 평등해요. 네. 심지어는 군대도 여자 남자가 똑같이 가요. 네. 그리고 내무반에서 내무반도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같은 동질성을 갖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릴 때 학교 공부를 배우질 않아요. 거기는. 네. 최소한 유치원까지는 학교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거라든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간답게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질서를 지키고 살 것인가 이런 또 미래의 꿈을 키우는 이런 거에 이 아이들의 꿈나무들을 키우더라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여혐 남혐이 없어지는데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아, 네. 왜? 갑자기 미투법이 생기면서 남자들은 전부 범죄자로 모는 이거나 아니면은 뭐 입시나 아니면 직장에 여성 뭐 가산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직장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남성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 주면서 갑자기 이제 이 남성들을 또 여성들이 이제 이 고발하고 뭐 어떨 때는 잊지도 않는 일도 간혹 뭐 생기기도 하죠. 뭐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남성이 그렇게 당하면 극소수지만 네. 일부 남성이 당하면 많은 남성들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혐이 생기고 또 이제 그 남성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또 여성들이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일단 삼선 중진 의원이시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의 이런저런 다양한 면모도 많이 보셨고 이제 지도자로서 일단 정치 쪽에 일단 이제 주요 지도자가 되셨는데 앞으로 더 큰 꿈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정말로 역사에 남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공직에 있는 한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욕심이나 거창한 꿈보다는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그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제 이름 앞에 우리 지역의 스타를 소개할 때는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행복 배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저하고 악수하면 행복을 제가 건네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자꾸 악수 많이 하시고 보응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고. 제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저보다 다 나은 사람이다. 다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제가 이제 도산 한창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제 고등학교 때 흥사단에 들어가서 그분한테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정의, 돈수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 가장 내 마음에 평생 저한테 좌우명이 되는 게 어디에 가든 주인 의식을 가져라. 주인이 없다 하지 말고 이 조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변화시켜서 좋은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미국 가서 한 게 교포들 집 청소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는 게 제일 먼저. 그 대단한 참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한 거죠. 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정치인에게 필요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혹시나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을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예산을 받아오고 뭐 좀 변화시킨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자세로 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하루하루 사람들 내일 일은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으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또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네. 그 필요한 사람. 네.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람. 네. 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막 제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는 못 돼요. 뭐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은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전혜숙 의원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참 낮은 곳으로 늘 시선을 향하는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고향 출신으로서 앞으로는 국회 부의장도 되시고 또 당 대표도 하시고 이런 큰 정치인으로 또 커나시기를 저희들이 꼭 축복 속에서 꼭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